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나뭇잎이 이상해요. 붓이랑 스케치북 그리고 이건 나뭇잎 그리고 이걸로는 나뭇가지를 꾸려야지. 아! 아유 준비 다 됐다. 마녀님 마구 계세요? 아, 그림 그리러 가시게요 마녀님? 날씨도 좋고 해서 숲으로 그림 그리러 가려고. 아유 우리도 같이 가요. 네. 쉬어 나 혼자 갈 거야. 따라오지 마. 아유 마녀님 같이 가. 마녀님 같이 가. 저희도 그림 그릴래요. 야. 숲에 오니까 좋다. 맞아 기분이 정말 상쾌. 야호 야호. 재밌다. 야 시끄러. 내가 이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안 오려고 했던 거야. 에이 그래도 같이 오니까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마녀님? 네. 좋긴 누가 좋대. 아유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우랄라 저 나뭇잎 색깔이 왜 저래? 정말? 왜 이렇게 빨갛지? 혹시 열 있는 거 아니야? 이 나뭇잎은 노랗게 떴는데요. 정말요? 오만나 어지러운가? 아니면 배가 아픈가? 오만나 얘네들 아무래도 많이 아픈가 봐.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물들었네. 배가 아파서 노래졌나 그리려고 초록 물감 가져왔는데 물감이 아니라 주사가 필요하겠어. 네? 주사요? 그래 우리도 아프면 주사 맞잖아. 나무들도 아프니까 주사 맞아야지. 바로 힘이 펄펄 마법 주사. 이게 바로 그 마법의 주사? 어때? 아프겠지? 근데 나무는 큰데 주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이래서 어디 나무가 금방 낫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 위대한 깔깔 마녀님께서 더 효과 좋고 더 큰 주사로 만들어 줄 테니까. 어디 보자. 여기 있었는데. 마법 주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주문. 들어볼까? 아이고, 무겁기도 엄청 무거운데요? 네. 조심해. 네. 그럼 가볼까? 예. 가시죠. 야, 힘 좀 써봐라. 잘 들어. 하나, 둘, 가자. 자. 숨어있던 새들이 다시
아무래도. 힘들게 마법 써서 만들어놨다니. 아유 헛수고했네 헛수고. 아유 마녀님 헛수고는 저희가 했죠. 맞아. 이 무거운 걸 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이고. 어머나 저건 또 뭐야? 네? 어? 어? 아 저거 나뭇잎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나뭇잎이 왜 떨어지냐? 글쎄요. 아 그거야 저희도 모르죠. 어?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나무들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글쎄요. 가보자. 뭐해 주사기들 해야지. 네. 또요? 시작하라. 어서 털기나 해. 자 들자. 아우랴. 야 힘들다. 좀 빨리 들어. 마녀님 어디 가세요? 궁금해요? 네. 아 그렇죠 쭈쭈.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나무에 주사 넣으러 가요. 네. 아 저 잠깐만요 마녀님. 아 바쁜데 왜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나무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이 필요해요. 하지만 겨울이 되어 땅이 얼어버리면 땅 속엔 물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는 힘든 결정을 해요. 바로 자신의 일부인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거였어 썼어요. 아 우리 그것도 모르고 이틀 무거운 주사기를 들고 갔다가 허탕칠 뻔했네. 아우. 아니 그런데 떨어진 나뭇잎들이 불쌍해요.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지긴요. 떨어진 나뭇잎을 꼭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걸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요 겨울잠을 잘 때 떨어진 나뭇잎을 덮고 자요. 그럼 얼마나 따뜻한데요? 맞아요. 나뭇잎은 우리 무당벌레에게 꼭 필요한 이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떨어진 나뭇잎은 추운 겨울에 땅을 따뜻하게 덮어주어서 우리 나무가 춥지 않게 해줘요. 또 봄이 되면 썩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름이 되어준답니다. 우와! 나뭇잎은 정말 고마운 친구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나무가 아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렇죠, 마녀님? 네. 몰라, 몰라. 힘들게 만든 주사기가 필요 없게 됐잖아. 아우 할 수 없지 뭐. 너희들이라도 맞을래? 안돼. 아 싫어 싫어. 싫어요. 주사 싫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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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